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보았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오늘은 잉태, concept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라고 그러니까 조금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보입니다. 여기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녀를 낳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저희 집사람을 통해, 아내를 통해 첫 아이 나올 때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아이가 임신이 된 그 순간서부터 그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동안 한 개인으로서 추구해왔던 커리어가 있었습니다. 또 개인이 즐겨왔던 모든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서자마자 그리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게 될 때 자신이 즐겼던 모든 것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게 되고 취미생활도 다 못하게 되고 다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뭐 세상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큰 희생을 요구하고 필요로 합니다. 이 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배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그 아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었는데 그렇게 큰 희생이 있었지만 가장 자기에게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잉태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씨앗을 저희의 삶 속에서 일궈나가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삶이 완전히 재배치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에 의해서 그분에게 큰 희생을 기꺼이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분을 몰랐을 때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가장 깊이 있고 큰 의미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 때에 있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면 거기 여성 잡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여성 잡지에 손을 이렇게 내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거기 뭐 좀 그림들도 좀 야한 게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그 이발사분 앞에서 여성 잡지에 손 대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날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하도 지겨워가지고 그걸 대고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보는데 아주 재밌는 인터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것은 잘 나가는 그리고 이 방송 매체에도 자문가나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으로 잘 나오는 성형의사에 대한 인터뷰였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100억 자산이 있다는 거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는 것만 해도 몇 억이 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개인 삶을 인터뷰하는 과정에 체력 관리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눈물이 아주 잘 생기고 훈칠하신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한 50 초반 정도 됐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여성 잡지니까 여성들이 볼 때에 야, 이 사람은 가질 것 다 가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기사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일 뭐 비싸고 좋은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옆에 어느 변호사가 살았는데 강아지 문제 때문에 둘이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싸움이 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에 소송을 거쳐서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랑스럽게 제가 이겼습니다 라고 쓴 기사를 봤어요. 둘째는 기억나는 것은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뭘 그렇게 가질 만큼 다 가지셨는데도 더 열심히 살게 하는 동력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거의 같은 질문을 예전에 물어봤던 종교 지도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목사님인 것 같아요.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분이 한다는 말씀이 아마 의사 선생님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반박을 하기보다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그 두 가지가 유난히 제 기억에 남았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100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릅니다. 100억 정도 가졌으면 사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100억이 아니라 1억 뭐 많아봤자 무슨 뭐 10억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평생을 은퇴 준비하면서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면 은퇴도 할 수 있고 내 삶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없이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우리들도 다 느끼고 있는 삶에 대한 불안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역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거 좀 이거 해결되면 안정될 것 같고 이것만 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들은 그건 끝이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건 강아지에게 왜 그렇게 죽도록 싸웠을까요? 한국에서 제일 비싸다라고 하는 그런 거주지에서 가진 만큼 가졌다라고 하는 의사와 변호사가 왜 끝까지 싸웠을까요? 잘 모릅니다만 강아지가 좀 지쳐서 싸우면 서로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걸 왜 끝까지 싸우게 되었나요? 잘 모르긴 몰라도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얼마만큼 친하게 사는 사람들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통제, 내가 원하는 컨트롤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맡겨주려고 하는 것과 그것이 잘 안 되게 되면 그것을 돌파하는 그 능력들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 싸움도 하게 되면 끝까지 싸우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인생에 있어서 큰 실패와 그 자기가 자기를 낮추고 수그리면서 타협을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 하찮은 강아지의 문제를 가지고 소송에 소송을 거듭하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내가 원하는 미래의 안정을 위해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열하게 밀고 나가서 그 안정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안정과 안정을 준다고 느껴지는 재산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신의 안정을 힘으로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통제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그만둘 수 있고 내 마음에 맞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얻게 되는 자신의 안정, 우리들도 어느 정도는 다 공범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것을 다 버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얘기는 자신의 삶의 안정과 소셜 네트워크,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친한 사람들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재산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뿌리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브라함도 정말 원했던 아들을 가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신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 통제를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됐던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도 이스마엘을 하갈이라고 하는 목종을 얻어서 낳게 되었죠. 자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스마엘은 대의 대를 거쳐서 이 이삭의 자손들, 약속의 자손들에게 부담이 되고 저주가 되는 존재가 되게 되었죠. 이 자신의 통제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모습은 이 믿음의 조상에게 있어서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이삭을 잉태, 임신하였고요. 그리고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잘 키웠는데 이 정말 드디어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이 이삭을 주신 것, 백세의 나이에 주신 것을 감사함에 키웠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삶을 원하는 것을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야 간신히 이루었는데 그 통제권을 또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게 이삭의 목숨이었는데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그 통제권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따라서 그 땅을 떠나고 오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많은 가축들도 가지게 되었지만 자기가 과오를 저질러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나, 누이라고, 시스터라고 얘기를 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돼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상황에서도 그를 구출해내 주시는 거예요. 구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 사라를 포획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내주어서 오히려 그 자신의 과오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게 생겼어요. 이야,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지켜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이삭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자신의 분신과 같은 이삭 없으면 자신도 의미가 없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통제권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이삭을 제사로 바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라가 이 어린 친구 아니에요? 보통 한 14살에서 한 16살 사이가 정도 됐다고 믿겨집니다. 이 마리아, 죄송합니다.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어린 나이에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너가 이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마리아는 곧바로 순종을 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아무리 어렸지만 당연히 기대해야 했던 것은 만일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될 때에 자기의 삶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될 것을 당연히 기대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자서 애를 키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둘째로는 그 동네에서도 아마 쫓겨나게 되는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어젠다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그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만일 거기서 저는 못하겠는데요? 안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소방 맞아요. 요셉과 결혼 약속했는데 이거 다 깨져요. 안돼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품 안에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로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게 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신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음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생각의 전환, 삶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 건 다 두렵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 몸에 잉태하고 나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바탕이 되고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만일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더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게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게 되면 그저 세상 살면서 세상의 법에 따라 아니면 세상의 도덕에 따라 잘못한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내 계획에 따라 내 열심에 따라 내 힘에 따라 능력에 따라 움직여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안정감을 얻게 되고 나의 미래를 갖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기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힘을 위해 안정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이 자신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주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더 중요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교회 나오는 거지 건강 좀 먹고 내가 좀 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잘 되려고 내가 원하는 가는 방향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아니 내 주도권을 통제권을 다 빼가지고 하나님이 다 쓰신다고 한다고 내가 그것을 다 내드린다고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며 희생하고 헌신한다 십자가 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내가 조금 남는 거 드린다 정도로 생각하지 내 주도권을 내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에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 엑소고라조라고 하는 히라보라고 합니다. 건져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좀 많게 한다라고 하는 그 아낀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건져 올려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인생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써서 우리는 무언가와 바꿔치기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것에 생명에 조금 도움되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나의 이 생명, 세월, 시간 이것을 다 투자하게 됩니다. 심지어 너무나 돈을 버느라고 그 생명에 가지게 되는 아주 그 쾌락이죠. 기쁨이죠. 이런 것들을 누릴 시간조차도 다 희생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미래에 내가 누리게 될 것들을 연상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깎아서 그 유한한 것들과 이렇게 바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 아니면 그저 이 몸뚱이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의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이고요. 영원한 세계에 있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얘기, 시간을 건져내라고 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 시간을 써서 영원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써서 영원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 마치 축구 선수가 전반을 뛰었습니다. 양쪽 다 점수가 없습니다. 후반을 뛰었습니다. 전혀 점수가 없습니다. 연장전을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점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장전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골은요, 그
뭐 90분 하고 연장전이 얼마든지 120분 정도의 시간을 다 건져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사람의 그 골은 그 연습을 그 거기까지 오고자 연습을 수도 없이 몇 년 동안 했던 사람들의 그 과거의 삶을 다 건져내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축구를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 그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건져내는 그 한 골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골,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을 위해 시간을 다 쓴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원을 가진다고 한다면 정말 과거의 시간까지도 다 건져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믿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역전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이 건져져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마지막에 아무런 성공이 없었던 이 사람이 그 골을 넣게 되었으니, 영원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게 계산상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이렇게 드리게 될 때에 그럼 하나님이 낭비하시느냐? 내 삶은 그저 이제서부터는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이고 어려운 삶이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 바쳐지는 삶,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거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각 위에 뛰어는 평강이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있게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수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기 교회에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꼭 가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있대요. 영화부 봉사를 한답니다. 영화부 봉사를 하는 까닭은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정말 집에서도 사람 써서 하지만 교회 와서 그 허드렛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는 이게 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돈을 그 시간에 벌면 수백불, 수천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영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섬김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자기에겐 가장 즐겁다라고 얘기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애들 똥기종이 갈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쉰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면 일상이 변화가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달라지나요?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뭐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돈을 벌기 위해 아니면 인정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삶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한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힘들고 어렵고 가족이 나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 너무나 어둡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 여기서부터 좀 자유하면 좋겠는데 자유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억지로 딸려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들이 마음을 먹고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제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뭐 그날따라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이 문제도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처리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은혜스럽게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은혜스러운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생각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얼핏 느끼게 됐어요. 그분의 설교는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목사,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피해가려고 하는 결정만 내리려고 하냐? 너는 좀 고통을 당하면 안 되니? 너는 좀 어려운 거 당하면 안 되니? 너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 기꺼이 나를 위해서 당할 수는 없는 거니? 왜 너 생각 속에는 쉬운 길, 효과적인 길만 선택하려고 하느냐? 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며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당연히 맡아서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왜 너에게는 그 마음이 없니? 라고 꾸짖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타이르신 것 같았어요. 그 선교사님은 저에게 뭐 그 말씀이 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음속에 막 갑자기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데요. 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눈물 감추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다고 했었지. 그런데 내가 이거 까먹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마음에 밀려오는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떤 것이라도 내게 다가와라. 내가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모든 복잡한 것과 어려운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하실지라 하더라도 나는 기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확신이 들게 되자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끌려다니고 어쩔 수 없이 살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막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고 경쟁구도 속에서 살게 되고 사람을 욕하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없습니다. 신령한 복이 그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말씀 가운데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순수하게 될 때에 순전하게 될 때 내 어젠다들과 내 플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던져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잉태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 위에 있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잔소리 할게요. 기도 좀 하세요. 무릎 좀 한번 좀 꿇어보세요. 언제 해보셨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우십니까? 좀 하나님 앞에 어젠다를 다 내려놓고 내 것을 푸시하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쉽게 안 나와요. 하나님 바쁘신 게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게 될 때 주님은 저희들을 꼭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명에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 잉태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삶의 평정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면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희는 바로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이 됨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